이거 좋다고 해서 내가 다 들고 있으면은 나중에 결국엔 탈락했죠. 그리고 각자 선생님들마다 또 원력도 틀리고 또 해주시는 방법들도 틀리기 때문에 또 틱 부족에서도 티격이 날 수가 있어.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제 뭐 사람이 많은 점집에도 다니기도 하면서 이 선생님한테 부적을 받고 이 선생님한테 부적을 받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들의 여러 부적들을 한데 몰아서 갖고 다니면 운이 좋아지지 않을까? 차라리 사인을 받아가. 팽이야, 이 선생님도 좋은 것 같으니까 이 선생님 부적도 갖고 저 선생님 기운도 좋은 것 같으니까 이 부적도 갖고 저 부적도 갖고 차라리 사인을 받아가라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부적을 갖고 들어오면 그 부적의 기운을 느끼거든요. 선생님들도 알 텐데. 그래요? 혹이 뭐 집에다 갖다 놓고 오시면은 뭐 우리가 모르지. 아니 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분의 얘기를 들은 건데, 네. 아, 이 선생님은 재물에 정말로 진짜 좋으신 것 같고 이 분은 연애에 좋으신 것 같고 이 분은 정말 건강에 좋으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지갑에다가 이제 한 번에 뭉쳐서 이제 넣어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일단은 되게 막 좋은 이거 하고 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라고 이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떤 부작용 같은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약도 있잖아요. 영양제도. 아, 이거는 여기다 좋으니까. 아, 근데 여기 회사 것도 좋네. 같은 성분이야. 여기 회사 것도 좋아. 같은 성분이야. 과다 복용돼. 그러지 마라. 진짜 과다 복용 부작용 일어나고 싶어요? 우리가 부적을 드릴 때는요. 거기 종합으로 다 들어있어요. 종합으로 들어있고, 그들은 본인만의, 이죠? 본인만의 내가 지금 연애면 연애야. 사업이면 사업이고 공부면 공부. 거기에 대한 제일 중요한 부적 한 개와 뒤에 나머지 비타민들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껴서 주거든요. 이 부적의 기운을 더 빨리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나머지 부부적들을 주겠죠. 부부적들을 주는데 이 부부적들은 거의 어느 선생님네 가도 거의 비슷할 거야. 이 주부적들이 틀린 거지. 근데 이거 좋다고 해서 내가 다 들고 있으면은 나중에 결국엔 탈락했죠. 그리고 각자 선생님들마다 또 원력도 틀리고 또 해주시는 방법들도 틀리기 때문에 또 틱 부적에서도 티격이 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 부적 이렇게 본인 이런 거 가져가시는데 이 부적이랑 다른 부적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본인 여기 부적 있는 거는 나 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나는 연애도 하고 싶고요. 승진도 하고 싶고요. 재물도 갖고 싶어요. 다 있어 거기에. 다 있어 이런 좋은 부적들 같은 거는. 그러니 여기저기에서 부적 괜히 막하니 챙겨다가 있는다고 해서 많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심리적으로는 그래도 이 선생님이 잘하는 것 같고 저 선생님이 잘하는 것 같고 하면 심리적으로는 내가 뭔가가 이제 된 것 같아. 여기 엔돌핀 막 섞겠지. 뭔가가 된 것 같아. 근데 그거 기운 얼마나 갈 것 같아. 자기 엔돌핀도 기운. 그거는 잠깐 본인 그냥 마음 본인 심리 현상 같고요. 부적은 여기저기서 많이 챙겨온다고 해갖고 좋은 기운이 뭐 더 극대화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정확한 부적, 본인한테 맞는 부적 그걸 가져가셔야지 밑에 비타민도 많이 깔려있다 과다 복용 부작용나 큰일 나요. 오늘은 어떻게 감독님이 부적을 제가 많이 소장하고 있으면은 정말로 이게 극대화돼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봤네요. 다음에는 또 이제 무슨 질문 갖고 오실지 좀 기대되고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